내 아클레스건을 물어보시지롱. 내 아클레스건을. 자, 발 옆에다가 하나씩 떨어뜨려 줄게. 이게 어떤 거냐면 애기, 아기 있는 집에서 강아지 키울 때 이 교육 많이 해요. 얼음땡 놀이라고 해서 막 뛰다가 딱 서요. 앉으면 간식 줘요. 이 놀이와 함께 발 옆에 따라다니면서 간식 먹는 거 가르쳐줘요. 그러면은 발 깨무는 거 엄청 빨리 고칠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혼자 막 움직여요. 서요? 생각해봐. 아, 잘했어. 예, 잘했어.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발을 좀 덜 깨물게 돼요. 그래서 초기에는 맨발로, 그 다음에는 양말 신고, 그 다음에는 털실내와 조금씩 자극을 높이는 거예요. 강아지가 나중에는 그냥 내 옆에 이렇게 앉아나 엎드려 있어요. 근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. 간식을 좀 들고 다니셔야 돼요. 그래서 내 옆에서 앉거나 엎드릴 때마다 간식 주셔야 돼요. 또 내가 그냥 슬쩍 이렇게 와요. 네? 그럼 강아지가 와요. 그러다가 네? 발 옆에 냄새 맡죠? 없으면은 앉아요. 앉으면 간식 줘요. 이게 어렸을 때 많이 가르치면은 나중에 산책하다가 보호자님 서면 오토매틱으로 그냥 앉는 강아지가 될 거예요. 그리고 이거의 다음 단계는 의자인데요. 난 여기 맛있는 거 있지롱. 맛있는 거 있지롱. 앉았네요. 간식 줘요. 그 다음에 이때 오라고 뭐 그럴 필요 없어요. 그냥 자연스러워야 돼요. 네, 앉았죠? 그럼 또 내가 다른 의자로 가요? 네, 이게 오토매틱이에요. 그러다가 이걸 너무 잘하면 이제 줄을 살짝 메고 하는 거예요.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이 친구는 밖에 나가서 보호자님 걷다가 어디 의자에 앉으면 그냥 앉거나 지금처럼 엎드리는 강아지가 될 거예요. 자, 이런데 서요. 고민하겠죠? 제 다리 근처로도 가고요. 어디 갔지? 간식 냄새가 났는데? 발 근처에 있었었는데? 왜 발 근처에 없지? 어? 여긴가? 이뻐라. 저기 의자가 있잖아요. 하나, 둘, 셋. 저기 우리 쪼로를 앉아볼게요. 예, 간식 냄새 맡게 해주시고. 예, 그러다가. 예, 잘했어요. 잘했어요. 아니, 예, 우리 저 오빠 보호자님도. 이때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앉으면 간식 주세요. 잘했어. 원래 웰시코기들이 머리가 진짜 좋아요. 진짜 좋고, 근데 쟤는 그 중에서도 더 좋은 것 같아요. 우리 토리의 힘은 꼬리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요? 여하튼, 다른 강아지하고도 놀게 해주되, 보호자님하고 노는 게 더 재밌게 되게끔 가르쳐 주는 거예요. 그러면 아마 훨씬 좋은 강아지가 될 거예요.